이제 살인마도 점수 먹기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단 살인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덫이 약간 버그가 있다고 하니까 은신맨으로 한번 가볼게. 어? 메멘토 몰이 떴다. 이거 그거 한 번에 죽이는 거. 근데 이거 레어퍽이니까 두 명인가요? 몇 명 죽일 수 있어? 한 명 죽일 수 있어? 즉시 처형이거든요? 한 명? 한 명 즉시 처형한다도 한번 해보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 이게 지금 발자국 1초 더 모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요게 뭐지? 여기 때리는 이게 갈고리 진행 속도. 지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울트라 레어퍽으로 먹으면 즉결처럼 한방퍽이야. 이게 한방퍽. 지금 은신살인마가 미래가 있어. 지금 덧살인마는 이게 없거든. 어? 이게 3렙 되면은 한방퍽 되는 거야. 얘는 지금은 한방이 안 되고 얘가 미래가 있지 지금. 그리고 이거 다른 스킬은 뭐죠? 지금 이거 4개 중에 낄만한 게 뭐가 있어? 이게 지금 탈출할 때 페널티, 그리고 위글위글, 견자단 페널티, 그 다음에 갈고리 진행 속도 빠르기고, 이거는 때릴 때 6% 쿨다운 좋은 거고, 이게 지금 제일 나. 피할 안 맞아도 4%. 6% 4% 딜레이 줄이는 거는 생각보다 좀 별로지 않나? 이 평타가 제일 나요. 평타 딜레이 줄이는 거. 한번 죽여볼까? 공구박스 잠깐만. 15레비 29 제이크 팍. 쟤부터 없애야 되겠구만. 자, 지금 발전기 위치 한번 보구요. 침착하게 은신을 안합니다. 나 은신하자. 은신해서 찾는게 더 빠르겠다. 내가 이거 은신 달리기 속도가 더 빠른걸로 알고 있거든? 여긴 없겠지? 이러면 애들이 돌리고 있어도 두근두근 소리가 안나니까 바로 한 명 찾을 수 있어. 좀 어둡다. 저긴 없고. 자자자자. 불 돌아가는 거 아닌가? 없고. 저쪽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까지. 이쪽 있다. 자, 발자국 있어. 누님? 누님 게다가 지도네요. 점수 잘 먹으려고. 하! 한 명 더 있나? 오른쪽에? 하! 누님? 지도? 맴매 어떻게 하는 거야? 엉덩이! 됐다. 발전기 5개인데 한 명 죽여버렸습니다. 좋아, 다음 죽이러 가볼까? 저거 좋구만. 저거 폭으로 나오면 좋겠다. 한 명은 죽일 수 있는 걸로. 다음. 기도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무서울 거야 지금. 뭐지? 한 명 죽어버렸어. 야, 쟤 접종했어. 늦었네요. 근데 벌써 죽고 나서 접종을 해? 웃기다. 저는 지금 기본 스피드가 빨라요. 지금 3초 동안 빨라지지만 40초로 너프됐기 때문에 난 널 쫓을 수 있을 것이다. 40초 뒤에 너는 빨라진다. 아직 느려. 아직 가증이야. 이리 와. 막 확실히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이리 와. 널 죽이면 두 명 남아서 난 굉장히 쉬워지고 이제 점수 먹기도 더 쉬워졌다. 뭐야? 이 녀석들이 이거 또 접종을 해? 이런 놈들이네. 나 접종해도 나 죽인 걸로 치니까 상관없어. 녀석들이 이거 뭐 하지도 못하는 녀석들이 접종을 해? 접종로 아이디 왜요? 나 이거 여기 있네. 이렇게 느리니 너. 은신 속도가 엄청 빠르구나. 그냥 목덜미 뒤에 소리가 나네. 바짝 붙어있네.
거기서 얌시 쓰겠다고? 야, 저기도 꽂아버릴 거지. 그러면 죽을 텐데. 죽었어. 넌 죽었다고. 어디 갔지? 한 번 더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안 넘어오네. 일로 다시 갔다. 심리전 한번 걸어봤는디. 하지만 넌 못 도망쳐. 내가 보고 있거든. 뭐 하시죠? 저 여기 있는데요? 이리 와. 가자. 그리고 너를 죽이면 안 되겠어. 왜냐면 한 명, 너를 죽이면 한 명 남아서 개구멍 가거든. 그건 두고 볼 수가 없군요.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나 점수 좀 먹어야 돼, 그리고. 어, 진짜 점수 안 주나, 이거? 이거 얌시 점수 안 준다던데. 여기 있었는데? 방금 여기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잘못 봤나? 아, 이거 분명히 봤는데? 안 주네, 점수. 뭐야? 아, 왜 이래, 얘네들. 아니, 접종 페널티 있는데, 이제? 냉따 되지 않나? 야비롭게 하네, 이거. 삼강종, 씨. 하여튼, 녀석들이, 이거. 다행이다, 이제 점수 주니깐요. 이거 강종이 이거? 페널티 있어도 강종을 하는구만? 이제 랭따 될 거예요. 뭐야, 발전기 하시겠다? 개구멍 안 가고? 이쪽 근처에 개구멍 있던데, 보통. 이쪽에 있거든요, 개구멍? 저기 있네. 개구멍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 여기 있는 거 알 텐데. 개구멍 여기 있는 거 알 거거든? 아니 뭐 튕긴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많을 리가 없거든요. 한 방에 이렇게 노매너가 많을 리가 없을 텐데. 그냥 오늘 서버 불안해서 패치 첫날이라서 아까 전에 저도 막 접속 안 되고 막 다 튕겼잖아요. 중국서 갔을 때 그것처럼 그냥 튕겼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죽으려고 할 때 튕길까? 이상한데 그 전에 안 튕기고요. 정말 이상하죠? 이 녀석 발전기 돌리고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나 의심스러운 것. 어차피 난 점수 받으니까. 근데 너무 빨리 애들이 나가가지고 점수를 너무 못 먹은 게 좀 크다. 찾았네. 킁킁킁 가끔가 맛있는 고기 냄새. 이거 분명히 100% 고기가거든요. 개구멍, 개구멍 쏙 잡아야지. 개구멍 안 가면 맞아야지. 뭐야! 와, 아, 왜 안 집어져? 바로 어딨어? 영혼 착취 할라 했는데. 아, 늦었나? 아, 영차 아니고 딱 때리고 집으려고 했거든? 안 되네. 좀만 더 기다렸다. 쉽네? 쉬워졌네? 쉬워졌어? 들어가는 걸 잡았어야 됐나? 아, 퍽도 4개씩이나 있는 것들이 말이야, 어? 달리기 퍽, 다크센스의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심지어 이거. 이거 아까 이응맨인가? 야, 잠깐만 말이야. 나도 죽기 직전 접종하자고? 그래도 백누님이 맞네? 그러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키워서 그냥 하는 건가? 달리기 속도 많이 너프됐는데도 많이 하네요, 그래도 백누님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백누님은 좀 약간 이기적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백누님 자체 스킬이 이제 혼자서 도망치는 스킬이기 때문에 흑누님은 사람을 치료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리고 다친 사람이 보이는 스킬 굉장히 이타적인 스킬이 많은데 백누님은 지 혼자 달려가고 빠르고 숨을 때 지 혼자 숨을 때 소리 안 나고 캐비닛 이제 뭐 이런 스킬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이기적이고 아니지 이응맨은 갈고리를 해체해주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
인종차별이라고요? 무슨 인종차별이야. 스킬 얘기하고 있는데 대가를 치를 뿐이에요. 법에서 한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물론 이제 드립이시겠지만 인종차별이라고 보는 그런 눈 자체가 더 차별이야. 전혀 상관, 뭐 그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서 보는 자체가 더 차별이요? 오케이. 아이, 하이 하이. 150점 150점. 일단 갈고리, 성 갈고리 갈게요. 여기 문이 여기 있네요. 레이엠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좀 조심스러운 플레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종마다. 종마 종살인마네요. 확실히 종살인마가 많아졌어. 그쵸? 아무래도 덫보다는 종살인마가 나아. 덫도 잘 설치해야 되고 어설프게 설치하면 애들한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별로거든. 침묵 200점 됐다고? 그러네.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건가? 국기봉님 패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해요. 빠삐뽀빼뽀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덫이 버그가 있어서. 아, 뭐 창문 밑에 설치가 안 된다며? 원래 덫은 창문 밑에 설치해야 되는데. 국기봉씨 오랜만에 된다고. 그러게요. 국기봉씨 블리자드 직원이잖아 이제. 내려가자. 공구박스나 먹게. 인성전 없어지진 않았고 넘어다니는게 느려지게 패치됐어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유있을때. 메디킷? 종살인마라서 이거 하면 750점인데 은심 스턴 먹을 수도 있고. 아, 메디킷 할게요. 메디킷이 더 좋아. 다쳤을때 아무도 치료 안해줄때 나 혼자 스스로 치료할 수 있으니깐요. 생존이 먼저야. 다들 조심스럽구만. 이쪽에 갈고리 하나 있었거든? 갈고리 발정이 저기 하나 있어서 어그를 끌었다. 점수를 빨리빨리 먹어야 해. 두근두근 소리 나거든요? 약간 근처에 있다는 얘기. 고양이 퍽은 이쪽을 살짝 본다는 건데 그냥 돌리다가 볼 수도 있어. 근데 36m 안에만 뜨기 때문에 36m 안에 괴물이 있다는 소리예요. 36m인데 생각보다 멉니다. 1, 2, 3, 4, 5, 6, 7, 8, 9. 저기 나무 있죠? 저 정도 나무 정도 돼. 되게 먼 거야 생각보다. 손전등은 은신하고 있는 괴물한테 쏘면 스턴 더 먹어요. 은신 괴물이 손전등에 좀 약하거든. 좋았다. 뽀개면서 약간 이쪽 쳐다봤을 수도 있어. 이쪽 쳐다봤다. 사람도 있다 저기. 갓도상으로 예측했을 때 저기 있다. 누구 다쳤어? 난 아니야. 다쳤기 때문에 저기다 저기 인성 좀 갔다. 인수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도망치고 있나? 봐봐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무빙하고 있네요 저기서. 나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가자. 발전기나 해. 유닛 있다. 쫄았어 쫄았어. 왜? 아 다쳤어? 아닌데? 쫄았나봐 쫄았나봐. 침착해 걸으셈. 발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그로가 끌려서 좀. 저기 앞에 있다. 저 앞에 괴물 있어. 저 앞에. 근데 나 일로 갈래? 난 봤어. 여 안에도 발정이 하나 있을 텐데. 이런 데 뭐죠?
2층. 2층에, 아, 발전했구나, 2층에. 상자도 하나 있지 않나? 상자도 했구나. 펜 있나? 올라온 것 같은데? 세 명이 여기 있었어. 여기가 좋아. 2층이라 도망치기도 좋고. 밑에 떨어진 사람이요? 몰라. 어디 갔지? 떨어지면 일정 확률로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좋겠다. 여기 갈고리 하나 있어요. 저기 있다. 어그로 좋았고요. 아마 일로 울고 있을 거야. 침착하게 여기 캐빈에서 숨. 소리 들었을까? 못 들었을 거야. 저기 2층에서 지금 어, 저기 싸우고 있거든요. 2층 저기 보이시죠? 대문. 나 그 갈고리는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쪽 확인하러 오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쪽에 있었지. 나 점수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발전기 하나에 갈고리 약간 모자라거든. 뭐 하나 더 해야 돼. 한 두 한 해 반 정도만 더 하면 돼. 어, 아, 쫄았어. 진짜 진짜 점수 되나요? 당연히 탈출하면 5000점이니까 꼭에 지면서 이쪽 어그로가 끌릴 거고요. 침착하게 걸어서 도망가. 생존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살인마 때 반대로 하면 되니까. 문이 열리면서 저쪽 발전기였기 때문에 아마 저쪽으로 무딩하지 않을까. 보통 발전기가 저쪽이라면 반대 문을 열라는 생각은 안 하니까. 그러나 이쪽 문을 열면 된다. 아이고, 누구 다쳤고. 우리 아니고. 갈고리 하나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방퍽이 아니네요. 문이 열리자마자, 열릴 수 있자마자 한 대 맞았는데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방퍽이 아니다. 애기 괴물이었다. 맨 오른쪽 퍽은 뭐냐고요? 아, 눈. 괴물 뜨는 거예요. 문 열리면, 문 열 수 있으면 괴물 5쪽 동안 보이는 건데 안 보였네. 그러고 보니까 못 봤나 봐 내가. 다른 사람 쫓기고 있거든? 쫓기고 있어라. 나도 목덜미 잡히면 한 방에 잡히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뽀개주면 만약에 걸리더라. 어이구. 아마 저 사람 잡으면 근처 갈고리로 갈 거야. 어디냐면 저기 있죠? 저 갈고리로 갈게요. 저거 뽀개드리면 우리 편이 안심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도와주는 거지 뭐. 점수도 먹고. 놓쳤나봐? 놓치면 나한테 올 확률. 아, 저기 있다. 아직도 계속 무빙 중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바짝 붙었어 지금.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네. 괴물 포기함? 쫓고 있는 건가? 도망갔네. 다친, 아니야. 다친 사람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 도망감. 일단 내가 갈고리 보겜. 아직도 저러고 있네. 어어, 걸리겠다. 같이 들어갔어. 아, 근데 그걸 종을 쳐버리네. 같이 들어갔는데 아쉽다. 저기 괴물 있어. 저기 분신 괴물 지금 저한테 오죠. 나 봤는데 못 본 척한 거야 지금. 나 잡으려고 하고 있어. 침착하게 도망가고요. 오히려 저 가운데 있는 애는 못 잡으니까. 아닌가? 나 못 본 건가 혹시? 난 안 할게. 점수 되니까.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난 프로니까. 쉴 수 없이 레버 간다. 그리고 일단은 은신살인마 그걸 한번 띄워볼까? 15랭 오늘 연승한다. 생존자 너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연승이다.
너프가 나한테 더욱더 강해졌다. 강점이 되었다. 헤드셋 바꾸는 연승이라고? 이거 소리 더 잘 안 들리는데? 일단은 31 해서 울트라 레어퍽 한번 노려볼까요? 까마귀? 살인마가 더 나으려나? 살인마 18랭이거든? 뭐가 패치됐냐면요, 생존자가 좀 더 너프됐어요. 이누님 달리기 속도가 쿨타임이 필살기가 20초였는데 40초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도 갈고리 해체 속도가 30% 너프됐고요. 그 다음에 힐러 하시는 분들도 힐 속도가 좀 너프됐고요. 괴물이 좀 유대해졌다. 카비바라는 블랙이냐고요? 아니 뭐 블랙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강태예요. 카비바라 할 일은 없잖아. 괜히 하지 마시고. 전기톱이네. 아이씨 무서워. 나 전기톱 할 때마다 많이 죽었던 것 같은데. 전기톱이 제일 만만하다는데 나도 이렇게 무섭지 전기톱이. 일단 매니저분들은 일단 책은 먼저 주세요. 뭐 매니저분들이 재량껏 하시긴 하는데. 나 렉 걸린다. 이거 이렇게 렉 걸리는 거 왜 그런지 알아? 이거 살인마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중국 서버에서도 언정 많이 온대. 한국 서버 방송하는 애들이, 외국 서버 애들이.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약간 렉 걸리는 게 원래 방장 핑 따라가거든.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거 원정 살인마야. 원정 살인마 요우커야? 요우커라고요? 중국말로? 본방진 녀석 지금 한국 생존자들을 지금. 근데 렉이 좀 심하네. 한 명 당했다. 통수. 일단 선 발전기부터 가볼까요? 침착하게. 왜 이리로 오지? 확인만 하는 거인 듯. 발전기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와본 것 같아. 다음 발전기로 스피드로 가겠죠. 저게 바로 전기톱 살인마만의 고유한 장점. 바로 기동력이죠. 그리고 다음 발전기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빠르게. 왜냐면 두근두근 거리니까 어느 정도 근처에 있겠다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오는 게 바로 전기톱 살인마의 무서운 점이에요. 한 방에 쓰러지는 그런 압박감. 자, 멈췄어. 한번 여기 올 수도 있어. 이동 중이에요, 지금 전기톱 살인마. 근데 이 맵보다 사탕수수밭이 좋아. 전기톱 살인마는 사탕수수밭이 장애물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면 전 더욱더 고급 스킬인, 그냥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발전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껴질 때 네 개가 한꺼번에 내려가면서 덩치게 만들어줄 것이야. 그동안 난 갈고리 작업을 할 것이다. 더욱더 고급 스킬. 누가 와서 먹는다고? 뭐 먹어도 되고. 막타 상관없어. 어차피 돌린 것만큼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타 보고도 한 50점 70점밖에 못 먹습니다. 떴어요. 아마 발전기 쪽으로 무빙하고 있을 거예요. 발전기 쪽으로 갔어요 지금. 좋았습니다. 두 개 남았고요. 다른 발전기로 무빙했겠죠. 내 바로 뒤였다고? 아 그래? 침착하게. 사플 좀 하라고? 40마리짜리 헤드셋을 바꿨는데 추천한 사람 나와. 잘 안 들려. 볼륨이 더 작아졌다고. 기본 볼륨이. 돈 엄청. 40마리는 거의 컴퓨터 값인데. 하나 남았죠? 근데 저거 내 거잖아. 녀석이 이거 막타를 쳐?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 더 하겠지. 방금 저거 내 거 맞지? 내가 해놓은 거? 그럼 일로 안 오겠죠? 일로 안 온다는 얘기야. 왜냐, 발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가 없는데 일로 오면 뭐다?
뭐긴 뭐야 도망쳐야지. 조심해야지. 어? 여기 상자가 없네. 어? 누구 쓰러졌다. 저 사람 처음에 당했던 사람. 침착하게 발전기 마무리하러 가죠. 어? 갈고리 있다. 갈고리 어디 찌스러진 사람? 좋아. 어? 살아났어요. 좋아요. 네, 헤드셋 바꿨어요. 좋아. 내가 그 전에 듣던 게 너무 볼륨이 컸나봐. 가자, 가자. 발전기 하나 남는데, 어딨지, 발전기? 나이스! 아, 오랜만에 공급박스가 나오냐. 엄청 비싼 거거든요? 대박인 거거든요? 이거 나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공급박스인가 갈고리 한 번 더 써볼까? 이거 뭐 원정원 살인마인데 뭐 별 못하네? 어? 외국인 것 같은데 핑을 보니까. 전기톱 배로 한번 여기 한번 올 거야. 그래요? 앰프를 따로 물려주는 게 좋아. 앰프는 얼마인데? 나 점수 되겠지? 아, 이거 문 안 열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가만있으면 살인자한테 뜬다고요? 안 떠요. 까마귀가 오긴 하는데. 근데 올라 멀었어. 길막하는 거 보소. 나 죽일라고? 얘 지금 나 길막하거든. 너도 죽어봐라. 지도 일부러 좀 길막했어. 어, 나 베일 뻔했다. 겠지 점수는 됐구요. 뭐 이렇게 뭐 살인마 좋아진 거 맞습니까? 아, 오늘 완전 그냥 뭐 패배가 없는데 패배가 너무나 쉬운데요. 좋았다. 공급박스까지 먹었다. 뭐야? 폭도 하나도 없는 애기였잖아. 어쩐지. 컴퓨터도 안 좋은 애기? 입에서 불이 나네. 벌써 5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